뉴욕시에 사는 26세의 여행 홍보 담당자 줄리아나 올라르테는 그녀가 세대의 입장에서 어디에 적합한지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16세인 그녀의 지세대 여동생은 올라르테를 때때로 부드럽다고 말했다. 올라르테에 따르면 지세대는 약간 서늘하지 않거나 움츠러드는 것들을 지칭하기 위해 그 용어를 사용한다. 언니는 저를 젊은 밀레니얼 세대로 보고 밀레니얼 세대는 저를 지세대로 봅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라는 용어는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누구나를 가리키고 지세대는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누구나를 가리킨다. 두 세대의 끝부분의 흐릿한 가장자리를 따라 Y세대와 Z세대 사이에 질레니얼 세대가 살고 있는 곳이다. 제가 질레니얼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대학에서 저는 바로 저예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용어가 익숙하지 않나요? 그것은 아주 작은 집단입니다. 질레니얼 세대는 199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작은 집단을 가리킨다. 보스턴 대학의 사회학 교수이자 사회과학 혁신 센터장인 데고라 카가 말했다. 그들은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끝에 있고 따라서 질레니얼의 메시어 마벨이 붙어 있다. 느슨하게는 20대 초반과 중간으로 정의되는 이 마이크로 세대의 구성원들은 비교적 짧은 인생에서 많은 역경을 직면하고 극복해왔다고 카는 이메일을 통해 말했다. 그들은 90일이 닥쳤을 때 아기와 아이들이었고 공항 보안 검색 만연한 국내 테러 및 기타 무서운 위협들 전에 삶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팬데믹 동안 대학을 다녔고 중요한 사회적 지표들을 놓쳤습니다. 질레니얼 세대는 대략 1992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났지만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단 한 가지의 일관된 차단점도 없습니다. 하지만 올라르테의 여동생과 다른 멤버들은 당신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말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카가 말했다. 세대가 기술과 함께 성장하고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은 세대를 정의하는 데 있어 강력한 묘사자이다. 질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선구자로 여겨지는 밀레니얼 세대와 스크린 이전에는 삶을 전혀 알지 못했던 디지털 원주민으로 여겨지는 Z세대에 걸쳐있다. 우리는 평생 기술과 함께 성장해왔지만 Z세대와 같은 틱톡 댄서는 아니지만 밀레니얼 세대처럼 마이스페이스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23세의 사브리나 그리말데는 말했다. 그녀는 2021년에 주로 그녀의 마이크로 세대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인 질레니얼진을 시작했다. 그의 말띠에게는 지세대인 어린 동생과 밀레니얼 세대인 더 나이 많은 동생이 있다. 제 평생 저는 제가 밀레니얼 세대 또는 새로운 지세대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두 가지 모두와 관련이 있지만 또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웹사이트에 가장 인기 있는 기사들은 해리 스타일스와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에 무엇을 입을지, 최고의 아늑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 그리고 탄산음료에 크리머를 붓는 것을 포함하는 틱톡의 유타 더러운 탄산음료 트렌드에 영감을 받은 레시피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다고 그리말디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질레니얼 코호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유명 인사들 중에는 젠다야와 미국 싱어송라이터 사브리나 카펜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고 아무도 우리의 경력 초기에 그건 역시 어리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어른으로서 세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에 대해 가장 오해를 받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존재일 것입니다. 기술에 대한 공유된 관계 외에도 한 세대 또는 출생 집단의 구성원들은 종종 비판적인 삶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카가 말했습니다. 소위 가장 위대한 세대에게는 세계 2차 대전 동안 복무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을 포함한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일부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격동의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함께 성장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X세대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붐 세대에 유해왔습니다. Z세대는 팬데믹 기간 동안 고등학교를 다녔고 주요 청소년 이정표를 놓쳤습니다. 이구린들에게 이것들은 졸업파티와 전통적인 졸업일 수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다른 세대가 그들에게 부여한 라벨을 거부하고 일부 세대는 그것이 그들과 그들의 가치 또는 차이점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세대 연구원이자 세대별 연구기관인 세대별 운동학 센터의 회장인 제이슨 도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질레년 세대가 어른으로서 행동하는 것에 대한 클릭베이트 이야기나 지나치게 높은 기대와 같은 그들이 피하거나 복제하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밀레니얼 세대의 헤드라인을 종종 밀어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질레년 세대 또한 너무 어리다고 느끼는 열대와 열대 트렌드를 이메일을 통해 말했습니다. 일부 밀레니얼 세대 역시 그들이 부정적인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부유한 라벨을 피하고 그것들을 짧게 판매한다. 도시는 말했습니다. 사실 밀레니얼 세대가 일하지 않는 많은 인기 있는 민과 대조적으로 그들은 종종 회사의 노동력에서 가장 큰 세대이고 종종 가장 큰 세대의 경영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종종 Z세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반면 도시는 그들이 차지하는 중간 지대는 그들만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구센터에서 우리는 질년세대와 같은 고객들이 그들의 세대 이전과 이후의 두 세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종 결국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회사의 연구는 Z세대가 사회적 문제에 관한 한 밀레니얼 세대보다 비슷하게 더 관심이 많고 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보다 사회적 원인과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Z세대의 사람들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환경주의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라고 그리말드는 말했습니다. 질년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배워왔다고 칸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 대한 위협을 매우 의식하지만 또한 그들이 그들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싱크, 그리터 선버그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사회가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일 뿐이라고 칸은 말했다. 우리는 모든 세대의 젊은이들은 그들 자신만의 투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 세대가 그들을 위해 만들어낸 세상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필라 코어는 세대 라벨을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마케터들과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클릭과 팔로워들을 위해 세대 또는 마이크로 세대를 명명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라고 코어는 이메일을 통해 썼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런지 알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는 사회과학은 대부분 피상적인 과대 광고이기 때문에 세대에 대한 담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것을 백준현에게 말해보다. 그리말디는 그것이 이후 사회에서 성장하는 다음 집단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대하는 것이 모든 세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의 세대는 이미 그것을 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새로운 세대가 나타날 때마다 누가 그것을 빨고 왜 그들이 빠는지에 대한 이러한 논쟁이 있고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 멈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말디는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이 새로운 세대들을 집단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세대들을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집중합시다.